너튜브의 부캐까지 한마디로 아주 핫하디 핫한 분인데 신데렐라를 뛰어넘는 바로 엄지렐라 모시겠습니다. 오늘 벌써 11년 됐네. 뭐가? 오늘 우리 11주년이라고. 시레리들 안녕, 엄지렐라예요. 제가 또 알아주는 명품쟁이거든요. 약간 사람 자체가 명품이랄까? 명품만 입는 줄 아셨죠? 저도 옷을 사 입어요. 엄지, 엄지척! 엄지, 엄지척! 안녕! 시레리드 엄지렐라예요. 역시! 이대로 하면 개그우먼이 아니죠. 요거를 캐롤 스타일로. 아, 캐롤 스타일로. 예. 엄지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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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걸 재즈 스타일로. 가곡으로 되나요, 가곡? 엄지렐라. 요걸 창으로 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튜브와 놀면 뭐하니로 큰 사랑을 받아서 초대박이 난 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PR 시대 역시. 먹는 것도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어때요? 아, 저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보통보다는 조금 더 먹어요. 조금 더 먹는 수준? 소고기도 따지면? 소고기요? 제일 잘 먹을 때 5인분 먹어봤고 5인분? 네. 단체는 23인분까지 먹어봤어요. 몇 명이요? 3명이서 3명이서? 어, 그럼 많이 드셨어요. 23인분? 뭐 한참 먹을 때니까 억지, 억제하지 마시고. 그럼요. 저 돈줄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는 치즈로 이불을 덮었다. 이야. 아, 그리고 너무 푸짐하게 올려주세요. 얼마나 치즈도. 고소할까? 맛있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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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많이 준다. 와, 향 엄청 진해. 새콤달콤한, 새콤한 향 나는데? 그치? 짝.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이 맛있다. 아, 이거 치즈가 그거다. 확실히 세 가지 치즈 덮여 있어가지고 더 진하네. 더 진하네. 오. 이거 치즈, 치즈가 아예 덮여 있는데, 진짜. 여기 맛있네. 모짜렐라랑 고다랑 체다랑 그 맛이 다 나. 진짜 진하다. 살코기가 엄청 두툼하네. 아우. 고기가 많다. 씹는 식감은 좋은데 또 안 질겨. 고기를 먹는 것 같은 느낌? 고기야. 응. 고기야. 응. 아,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이 소스 찍어 먹는 게 진짜 맛있네. 이렇게 먹으면 돈가스 하나도 안 느끼하지. 내가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을까? 돌아가. 짭짤해. 거의 덩어리 아니야, 덩어리? 진짜 들어갈까? 웬일? 이제 슬슬 보여주는데요? 아니 입이 큰데요? 오, 재능 있는데? 탐색전은 끝났다 딱 요거 같아요. 아, 재능 있어요? 예. 먹방계 꿈나무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요 지금? 페이스 좋아요. 원래 일본에서는 그 돈가스 소금에 찍어 먹잖아. 맞아. 어, 뭐야, 와. 소금 찍어서. 소금 올렸네요? 와. 먹을 줄 아는데요? 와우.
살짝 뿌려 먹으니까 약간 짭조름해져서 간간하니 되게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선배님들도 따라가는데요? 어, 근데 맛있게 드신다. 오, 맛있겠다. 감칠맛이 또 몰라. 어, 근데 맛있다. 와. 와. 아, 맛있다. 애기들 바지같은 맛이 그치? 와. 진짜 애기들 미쳤지 이거. 스프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스프? 스프? 응, 스프 스프. 그럼 이렇게 담가가지고 아예 절여가지고 먹어야 돼. 와. 부드럽지 부드럽지. 와.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와, 고구마랑 돈까스 왜 이렇게 잘 어울려? 오, 맛있다. 식감 느낌. 별 사탕 씹는 느낌이다. 근데 이거 고구마 치즈 돈까스 맞나? 아, 맞네. 같이 먹으면 고구마 치즈 돈까스네. 그래서 맛있구나. 어쩐지 친근하다 했다. 생각보다 빨리 먹었다. 생각보다 빨리 먹었다. 그러네. 언제 먹었어요? 나도 몰라. 다 먹었어. 순닭. 와. 뭐 겉들이 다 먹었는데요? 거의 얼추 지금 아미 형 같은 경우는 저 빠릅니다. 이거 느끼한 거 먹었으니까 이제 좀 매콤한 걸로 시킬까? 김치? 난 김치. 난 김치. 그래, 아까 보니까 김치 뭐 또 있던데. 그렇죠? 네, 네, 네. 와, 저 불가요. 불맛이. 아, 불쇼, 불쇼. 저거는 이제 돈까스계 부먹이죠. 부먹. 반신욕했구나, 돈까스가. 난 저게 저렇게 촉촉한 게 너무 좋더라. 튀김이 딱 촉촉하게.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와. 항상 김치찌개가 아닌데? 와, 국물이 저거. 아, 근데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매콤할 줄 알았는데 약간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매콤이야. 와, 속 풀린다. 이거 무조건 해장 메뉴 아니야? 와. 와, 치즈 바로 내려가. 나는 이게 돈가스가 바삭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눅눅한 것도 좋더라고. 진짜 맛있지. 와, 촉촉해. 이게 국물에 이 찌김옷이 살짝 적셔지면서 오는 그게 있네. 바삭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눅눅한 것도 좋더라고. 어, 꼬꼬. 나 촉촉해. 왜 명절에 그 왜 남은 전으로 전찌개 끓여 먹잖아. 김치찌개 전 넣어서 약간 그것처럼 고소하기도 하면서 튀긴 그 기름이랑 섞여지니까 엄청 맛있어. 명절에 그냥 김치 뭐라 했지? 계란 후라이 위에 김치 올리고 돈까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입에 드시려나 봐요. 오, 맛있겠다. 깔끔한데? 아, 깔끔하게 됐습니다. 와, 야무지다. 아, 밥도둑이다. 밥도둑. 맛있는 거 다섯 건네. 노란자 터지면서 미쳤어. 아, 근데 돈가스를 이렇게 김치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먹으면 진짜 무한 먹어도 안 물리지. 자크 풀러야겠다. 진짜. 어머, 배트 풀었어, 배트 풀었어. 어, 김치가 가득하네. 오, 오.
밤이는 밤 말았어요. 밤이 밤 말았어요? 수양 언니도 맛있어. 수양 약속한 듯이. 최고다. 아 근데 좀 말 수박했지. 약간 이렇게 먹는 게 조금 수박 같은 느낌도 난다. 난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다. 톡 뜨끈해지면서. 와 진짜 잘 드시네 지금. 야, 아밀은 아예 그릇째 들고 먹고 있습니다. 자, 아미유원 김치나베 돈가스 클리어! 앞에서 보면 약간 설렁탕집 온 것 같은 사운드예요. 아, 해장된다. 오늘 날씨가 조금만 수양 더 추워서 김치나베 돈가스 클리어! 우리 다른 것도 먹을까? 매콤한 거 파스타, 먹었으니까. 파스타. 응. 컬러가 너무 예쁘다. 아우 예쁘다. 바질향! 와 바질향 미쳤어! 와 바질향 엄청 향긋하면서 안 아끼셨어 바질을. 나 바질 진짜 좋아하는 거. 바질 좋아하면 약간 깡통 말이죠. 와 바질향 미쳤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이거 진짜 내 스타일. 너무 맛있다. 나 진짜 있는 것 같아. 와 근데 이 꾸덕함이 너무 좋은데? 소스도 많고 맞지?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저 계란 안 먹으면 되죠? 아니야, 파스타 올려먹을게. 아,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응? 너무 맛있어. 아, 새우부터 먹어야겠다. 아니, 수양요원 보세요. 지금 젓가락으로 새우를 꼬치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양이 많아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와, 저게 한 입에 간다고? 지금 새우 멸종됐거든요? 너무 새우 꼬치? 와, 진짜 탱글탱글하고 막 약간 터져, 입에 사이에. 입에 사이에. 어머. 아미유원 지지 않습니다. 계란 터트려서 먹어야지. 와 계란을 계란 어디서 나왔지? 저 계란이? 어머. 아까 김치나베에 나왔던 계란을 숨겨뒀네. 밑에 숨겨놨네. 바로. 와. 먹으니까 까르보나라? 아~ 약간 그 느낌도 나. 맛있네. 맞아. 야, 아미가 좀 빨라요. 쉬림프 바질 크림 파스타 클리어. 아, 돈가스 남겨 놓을 걸.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거야. 어, 맞네. 어. 지금 시켜놓을까요? 아 빼고 이거 두 개랑 돈가스 그렇게 해서 세 개. 어, 김치 나베 돈가스 나오고 있습니다. 파스타 준비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매끈매끈. 나 배부른 거 내려가. 거 내려가. 에? 연습 보세요. 배부른 게 내려갔다고요?
어떻게 배부른 게 내려가지? 원래 먹은 건 먹은 걸로 내리는 거지 뭐. 취향이 대단합니다. 참 매운 거 좋아요. 저 바지 크림 파스텔에 청양고추를 으스. 근데 느끼함 아예 싹 잡아. 네. 느끼하지도 않는데 싹 잡아. 어머, 돈가스를 쌌어, 쌌어. 아까보다 수가 많은 것 같아. 이미 술을 해주고 몇십 퍼센트 샀어? 99.9?